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청년 실업난만큼 심각한 게 중장년층의 구직난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취업 열기를 반영하듯 고양시에서 열린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전진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확인하려 게시판 앞에 몰려든 사람들. 자신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이력서를 써내려가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줄이 길게 늘어선 증명사진 촬영장에선 단정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앉아 구직에 대한 희망을 사진에 담아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한번 집에서 너무 놀고 있는 것도 제가 여기서 일 좀 해보려고 정한 거예요. 2018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가 고양꽃전시관으로 장소를 옮겨 확대 개최됐습니다. 행사 3시간 동안 고양시 주산 천여 명이 방문하며 중장년 구직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버스 운전사 채용이나 마케팅 인력 연계 등 최근 주목받는 분야를 알 수 있는 일자리 이슈 탐색관에선 본인의 관심 분야나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용실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조금 더 해보고 싶고요. 봉사 쪽도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러 군데를 한번 둘러보려고 왔습니다. 현장 면접관에서는 30개 기업이 300여 명 채용을 목표로 구직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고양시에 따르면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통한 취업 성공률은 평균 3, 40%. 그만큼 구직자와 기업체 간 눈높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직, 생산직 이런 부류가 대부분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구인 기업 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일 겁니다. 또 많은 일자리 제공, 그다음에 그분들 정말 하고 싶은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지난 2013년 시작돼 올해 6번째 열린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고양시는 오는 9월에 청년, 10월은 장애인 등 분야별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해 취업 매칭 확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아입니다.